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입니다. 네, 2월 한 달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벌써 3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위도 한풀 꺾인 듯한데요. 그래도 감기 걸리시지 않게 외투 잘 여미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일주일의 끝 일요일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360 페이지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3,600달러 선 웃돌고 있습니다. 2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이더리움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시총 사기 코인들이 이렇게 강보합세에 머물면서 소폭의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서 자세한 수치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프 살펴보시면 네, 이렇게 2월 9일을 기점으로 현재 3,6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최고점이 내려가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 때문에 곧 약세장으로 들어설 것 같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시금 코인마켓캡 홈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네, 10위권 내 흐름 살펴보시면요. 시총 상위 10위코인은 오르는 코인들이 많기는 한데 대다수가 소폭의 오름폭 보이고 있고요. 4위에 랭크된 라이트코인만이 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10위권 밖에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쭉 내려가서 눈에 띄는 코인 짚어드리면요. 비체인 코인이 지금 5%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요새 핫한 코인이죠. 온톨로지 코인입니다. 한때 50%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제장에서도 19%의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뒤로 가서 홀로코인도 여전히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오미세고 코인 8%대 강세 유지하면서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고 네, 쭉 내려와서 살펴보시면요. 현재 80위권에 머물고 있는 엘프코인 네, 85위에 랭크된 엘프코인 같은 경우에는 온톨로지와 함께 급등세를 보이면서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도 15%의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최상단으로 올라가서 이 시각 아부화폐 시가총액 살펴보시면요. 현재 1213억 달러로 집계됐고요. 전일 대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은 52.6%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조정된 거래량 살펴보시죠. 10위권 한 모습은 이렇게 약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위인 바이낸스와 ZB.com 두 자릿수 때 약세장을 기록하면서 주 중반부터 거래량 줄여나가고 있고요. 뒤이어서 지금 비트제트와 또 10위에 랭크된 디지파이넥스 거래소가 두 자릿수 때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 아이닥스 코인이 주중 그래프를 보면 좀 변화폭이 컸는데요. 이렇게 들쭉날쭉 변화폭을 보이다가 현재는 강보합세를 머물면서 4%대의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업비트는요, 현재 88%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순위도 확 끌어올려서 1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시세도 함께 살펴보러 빗썸으로 넘어가 보시죠. 빗썸도 국제 시세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들의 모습, 비트코인은 지금 400만원 선을 웃돌면서 401만 3천원을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코인 시총 10위코인 중에서는 그래도 좀 강세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현재 4%에 가까운 강세 거래되고 있고요.
이번 주 주말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5만원에 지붕을 뚫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조금은 생소한 코인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립토닷컴 코인이 현재 20%에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아까 살펴본 엘프코인 16%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업비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업비트에서 지금 400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빗썸에서의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인데요. 이렇게 어제 오후에는 400만원 선을 밑돌기도 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행히도 다시금 400만원 선을 웃돌면서 현재는 400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들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아직까지도 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온톨로지 가스 코인 15%대 급등세 유지하면서 네,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요. 엘프코인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14%대 비슷한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조금은 생소한 코인인데요. 스트로지 코인이 53%대의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온톨로지 가스의 경우에는요. 우선 바이낸스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말이 돌면서 며칠 전 50%대까지 급등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천원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스토리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인은 시총면에서는 규모가 작은 코인이지만 탈중앙 분산형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높은 안정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뒤이어서 이 코인들도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이 11%, 또 뒤이어서 이그니스 코인이 13%대에 강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암호화폐 시장 시총 상위 코인들의 움직임은 미진했지만 시총 하위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으로 움직이는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닷컴에 실린 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이번 주 내내 보합세를 보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예측의 확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주 내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박스권 내 소극적인 움직임만을 보여왔는데요. 8일 전에 큰 폭의 상승장을 맛본 후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전망은 약세가 우세한 상황인데요. 좀 내려가서 살펴보시면요. 분석가들의 의견이 담겨있는 기사가 보이는데요. 우선 파이낸셜 서바이벌리즘이라는 잠시만요. 네. 트윗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분석가의 의견입니다. 이 분석가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이퍼웨이브 가격 분석에서 큰 반전을 보이기 전에 떨어질 것이라고 보인다면서 비트코인이 만 달러로 급등하기 전에 1165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금은 비관적인 전망이기도 한데요. 반면에 엄청난 낙관론을 펼친 분석가도 있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죠.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기업 플린의 공동 설립자인 주파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보다 10배에서 20배가량 급등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에서 500만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약 74만 달러 사이에 책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까와는 상반되는 엄청난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 시카고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LSX의 소식인데요. LSX가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인 CFTC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한 의견서였는데요.
6월 15일에 제출된 이 제안서에는요, 이더룸에 대한 규제된 선물 계약이 도입되는 것은 시장이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거래소의 긍정적인 전망이 담겼습니다. 에리스엑스 거래소는 2019년 하반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의 선물 거래 및 계약에 대한 규제 승인을 기다리면서 지원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밝지 않은 해킹 소식인데요. CCN에 보도된 소식에 따르면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마마가 해킹을 당해서 45만 유저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13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이 코인마마가 보안 문제를 겪게 된 건데요. 이렇게 코인마마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성명서를 밝혔는데, 성명서에 따르면요, 24개의 웹사이트와 7억 7,400만 개의 레코드를 포함한 글로벌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45만 개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달 말 크립토피아 거래소가 해킹으로 2억 원어치의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이 점도 함께 살펴보면 거래소마다 보안 시스템을 견고히 해서 더 이상의 해킹 피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리스트에 실린 2019년을 장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4가지 비트코인 트렌드를 가볍게 살펴보면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우선 첫째로 비트코인 호환 가능한 ATM 기계가 널리 보급된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미국의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 ATM 기계가 미국 전역에 설치되는 해가 바로 올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시카고가 최근 30대의 비트코인 ATM 기계를 도입했고요. 이로써 미국 전역에 100여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 ATM 기계가 보급됐다고 합니다. 해당 ATM기를 사용하면요, 승인 절차를 거친 후 ATM의 직불카드를 이용해서요, 하루 최대 3,000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ATM 기계를 이용하고 있는 시연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트렌드인데요,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중앙은행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올해 들어 보이는 경향 중 하나가 이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에 대한 지원책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건데요. 작년에 IMF의 전무이사인 크리스틴 라가드라가 중앙은행이 왜 암호화폐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또 세 번째 트렌드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투어리즘, 즉 관광이 성행할 것이라는 건데요. 최근 관광객들에게 여행 시 비트코인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기업이나 지역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 3월 독일 관광청의 경우에는 관광 서비스를 위해 비트코인 사용을 허락했고요. 최근에는 호주의 센트럴 퀸즐랜드에 있는 한 해변 도시가 친암호화폐 관광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환전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비트코인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꼽힌 트렌드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지갑을 탑재한 스마트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작년 말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HTC가 엑소더스 1이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지갑이 탑재된 블록체인 중심 휴대폰입니다. 이렇게 엑소더스 1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곧 출시될 우리나라의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에도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라고 불리는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될 거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2월 한 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돌이켜보니까 벌써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린지도 3개월째인데요. 일수로 따지면 100일에 가까운 일수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100에 가까운 기쁜 소식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장은비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세요.